지난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빈대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었죠. 뒤늦게 제주도에서도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는 즉각 시설을 폐쇄하고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양림 안에 있는 숙소 건물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빈대가 발견되면서 폐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건물 내부 곳곳에는 전문가용 해충 트랩이 설치돼 있고 방역이 이루어진 가구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20분쯤. 휴양림 내 숙소에서 잠을 자던 60대 남성 관광객이 어깨 부위에 물린 자국을 확인하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로 빈대 의심신고를 한 겁니다. 보건소가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서 이불에 있던 12마리를 수거했고 질병관리청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빈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모슬포항으로 피항해 있던 통영선적 어선에서 발견된 사례를 제외하면 제주에서 빈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즉시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시설에서 빈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특성상 관광객을 통해 유입된 빈대가 서식하며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